이럴 때는요, 아이의 말을 절대 중간에 끊지 말고 다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. 다 들어준다. 다 들어보고 다 들은 다음에 결국 네가 하고자 하는 얘기의 핵심은 이러이런 거지. 그러면 애가 네, 오케이 잘 알아들었어. 네.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태도를 좀 다듬어 줘야 되는 거죠. 엄마는 다 알아듣지만 다른 사람은 그래도 너하고 얘기를 할 때 네가 이렇게 좀 하면 혹시 오해할 것 같아 싸우는 네. 거로. 그래서 태도를 좀 짚어준다든가. 그리고 아이가 내용을 갖고 따질 때는 얘가 옳으면 아주 분명하게 인정해 주셔야 돼요. 네 말이 옳아. 너 정확하게 알고 있어. 그러나 대화는 너랑 재밌자고 그쵸. 말하는 거야. 이렇게 좀 해줘서 네. 얘는 태도를 많이 짚어줘야 될 것 같고요. 중간에 끊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